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Dr. K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또 시작한 한 주 7월 22일 월요일 아침 방송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우후! 나갈 수 있다! 오늘 좋은 하루 될 거다! 화이팅! 예야! 자, 화이팅 다 같이 하셨습니까? 자, 지하철인데 아니면 출근길, 길거리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와, 미쳤나 하면서 쳐다보면서 웃을 겁니다. 그러나, 화이팅 된다 이거죠. 자, 다우존스 전일 0.25% 하락, 나스닥 0.74% 하락, 반도체 지수 0.20% 하락. 자, 유럽은 비교적 반등하는 조짐, 0.26% 상승 마감. 자, 다우존스를 비롯한 미국은 금리 인하를 0.5% 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쳤는데, 지금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것은 좀 과하고 0.25% 정도로 금리 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이 점점 많이 나오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대폭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 자, 파항주를 비롯한 기술주 위주로 좀 많이 낙폭이 있었던 전일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모양이 조금 크게 밀리는 모양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 20일도 훼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요. 자, 유럽에서도 그러한 영향권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좀 조정받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반등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영국의 메이 총리가 24일날 사임하겠다. 자, 노딜 블랙시트. 자,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 이슈화 되곤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아주 오래된 이제 뉴스로 생각하는 듯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부분은 일본에서 자민당 아베 총리가 선거를 치러서 참의원 선거를 치러서 승리를 했거든요. 과반 확보는 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자위대를 헌법 구조에 삽입하는 개헌 발의의 상황까지는 못 미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자, 추후 한일 간의 이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뉴스에는요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 규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으로 확대된다면 우리나라 지금 시중은행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본 자금을 차입해 놓은 자금이 20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다가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데미지를 입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모의 훈련이라 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 테스트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의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 서로 드론을 격추시키고 이란은 또 영국 유조선을 억류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중동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고요. 자,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시원찮아요. 그죠? 프랑스가 디지털 과세 법안 3%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아일랜드 이런 쪽에 기반을 둔 미국 IT 공용 기업들, 유럽에 본사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 내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프랑스가 과세 결정, 거기에 대한 미국이 맞불, 뭐 이런 등의 상황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산 농산물을 다시 이제 구매 의사를 보이면서 이제 대면 협상을 하겠다,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아직까지 낙관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주원 반가.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조정했어요. 다시 한번 더 안내해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55분부터 합니다. 이제 그러면 예전에 10분 정도 미리 음악 틀어놓고 열었던 것 5분만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콜 옵션은 한 16% 하락했고요. 푸드 옵션은 한 17%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이 2,400계약 정도 매도 넣으면서 전일 하락폭 좀 있었는데요. 마우스 나와라. 잠깐만요. 마우스가 이 화면을 크게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 보다 보니까 마우스 찾기 힘든 적이 많아요. 이거 아닌데. 그렇죠. 잠깐만요. 원활하지 못하네, 오늘. 헷갈려서 그래.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자, 현재 미국 다우 선물 0.09% 상승 출발. 그리고 나스닥 선물 0.11% 상승 출발입니다. 그리고, 금선물도 상단 돌파한 듯 하다가 좀 밀리고 있고, 그러나 추세 유지 중이고, 오일은 강하게 반등 나오다 그대로 대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방송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방송 들었던 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점 계속 높여 오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그러나 20일, 60일 인근에 저항권에 봉착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고, 전일은 기관도 3,300억 가까이 매수 들어온 그 상황 좋으나 이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저항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2,125여 위에 또 저항이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걸 강하게 뚫으면 좋겠는데, 정석적인 상황은 여기 밀리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밀린다면 가볍게 이렇게 도찌 모양 정도로 가볍게 저항을 받다가 강한 상승세 넣는 것이 좋겠고, 그것에 비하면 코스닥은 낙폭이 과해서 아직까지 반등할 수 있는 이격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692까지 정도 반등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니까 자, 잘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상만사님, 우리 K, 반가. 현재 동시효과 코스피는 0.4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코스닥은 0.05, 그죠? 강보합 출발 예상. 마우스가 조금 시원찮아요.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가볍게 셀트리온까지 한번 체크해드리고 시장 개장상 지켜보겠습니다. 셀트리온 17만 2천원 저점 찍고 강하게 돌파했다가 그대로 많이 밀렸습니다. 자, 18만원권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 강한 반등세 나와야 20만원 테스트 해볼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짚어드리죠. 밑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18만원 깨진다면 17만원권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모양인데, 지금 바이오 쪽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들어올 수 있는 권역 정도다 라고는 판단 듭니다. 출발상 좀 별로 안 좋네요. 자, 셀트리온 강세 출발.
나머지 시원찮아요. 전일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정받는 권역이 맞아요. 여기가 정상입니다. 정상. 지금 조정 살짝 받는 게. 근데 낙폭 안 심해요. 0.06입니다. 양호 일단. 그죠?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반등 가능해요.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 코스피 그리고 선물 들어오면서 재빠른 코스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가볍게 조정받고 끝나면 양호입니다. 센트리온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주는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 헬릭 스미스 정도 강세고 나머지 좀 시원찮아요. 일단 첨단 재생 의료법 이슈 좀 있는 겁니까? 낙폭 강했던 바이오주 쪽 조금 반등 기미 나오고 있으나 강한 섹터 아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의견 드립니다. 강한 섹터는 IT 전기전자예요. 삼성전자 플러스권 전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1% 다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0.42% 좀 가자. IT 전기전자가 올라가야 우리나라 올라가요. 나머지는 좀 시원찮아요. 지금 현재. 자, 시장 하락 출발했으니까 시원찮겠죠. 그죠? 자, 그러나 업종 대표주들,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 그냥 비교적 양호한 흐름. 뭐 크게 낙폭 심한 권역 잘안 보인다. 음식료가 조금 시원찮고. 나머지 그만하다. 그리고 강세는 여전히 IT 전기전자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비교적 시총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종목들은 양호한 흐름이다. 5G와 휴대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약세. 그 다음에 남북 경협 비교적 약세, 자동차 부품 약세, 자동차 조금 시원찮아요. 초강세 유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완전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까 자동차 먼저 팔고 나왔어요.
포트폴리오들 수급 상황 잠깐만 보면, 자, LG전자 반등 초 좀 나와요. 반등 좀 나와야 돼요. 외국계 매수세도 잡히고 있고요. 자, 대우조선해양 탄탄하게 받쳐놓고 올라가면 물이 없고, 기관행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외국계 좀 들어오고 있고, no problem. 삼성전자 홀딩 잘 하고 있고, 자,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 자, 고점 보이긴 하나, 이거 뚫으면, 위로 더 열려있으니까 계속 홀딩. NCSoft. 여기서 잘 들어갔고, 조금 밀리고 있네요. 홀딩합니다, 그냥. 야, 기관이 하루 3,300억 샀다가 오늘 바로 배신 때리고 있어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68억 매수, 기관이 코스닥에서 300억, 아니 코스피에서 300억 넘게 팔고 있어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다 던지고 있습니다. 소폭이나마. 선물 다시 외국인 하방으로 배팅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 한 방에 밀어보네. 자, 오늘 5G하고 이게 좀 쉬운잖아요. 자, 시리님 어서 오시고. 시장이 조정 좀 받아요 지금. 자,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력이다. 자, 그러나 가벼운 조정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심하게 안 무너지고 아래꼬리 막 달면서, 자, 위에는 틀어막혀 있어요 현재. 여기 저항에 이 장난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이거. 밀리는 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저 여기서 반등하고 20일 60일 여기 가장 강한 저항대거든요. 자, 2082 여기 좀 무너뜨리지 말고 적당히 왔다갔다 하다가 추가로 크게만 안 밀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밀리는 건 당연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아직까지 장 초반이니까 한번 좀 잘 지켜보죠. 상당히 지금 위로 쏘기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코스피 6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2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도 넣고 있고, 베이시스는 0.33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이겨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아베가 지금 뭘 등에 업고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승리를 이끌어냈느냐? 한국 압박하는 거 그거에 대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찬성표 던졌다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부담감 갖는 걸 겁니다. 추가로 제재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아베가 실패를 딱 해버려야 그죠? 강하게 못할 텐데 일단 강수 뜰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들은 크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플러스네요. LG전자 더 가자 더. 대우조선해요. 플러스. 삼성전자 플러스. 카카오. 뭐 냅둡니다 이거. 아래꼬리 달고 있어요. 조금 긴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봉 지금 안 보고 있는 것들 많아요. NC소프트 약간 눌리고 있고. 자, 셀트리온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셀트리온 저키로는 18만 5천 여기 안 깨고 계속 상방으로 때리면 더 좋아요. 자, 경농은 우리가 팀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썩 안 좋아요. 안 좋다 했는데 클릭은 제 손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클릭은 본인들이 해야 돼요. 삼지전자 뭡니까? 장난하냐 진짜. 야, 북 뺐다 북 들어올리고 있다. 와, 황당해. 자, 여기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지전자 아직까지는 문제 없어요. 근데 코스닥 쪽에 지금 5G하고 휴대폰 쪽 별로 안 좋습니다. 야, 헬릭스미스 연속적으로 강하게 가네요. 와우. 자, 유상증자 소식 있는데. 자,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고요. 자, 셀트리온은 뉴스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역성장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전일 강하게 양봉으로 박았기 때문에 20만원권, 19만 7천원권까지 갈 수 있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낙폭과 되거든 이것도. 그죠? 자, 코스피 코스닥 양봉 하나 박으면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그죠? 선물 톤 딱 하면서 1000개 때리 패면서. 자, 몇 개였다? 아, 플러스 800개였는데 1000개까지 내려왔으니까 1800개 때리 패면서 밑으로 꼬꾸라지는 듯 했으나 다시 걷어들입니다. 외국인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눈을 보이십니까? 들어주면 올라가고 때리 패면 내려오고 이것만큼 정확한 지표 없어요. 그런 것 같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버벅대네요. 입안에 그거 있어요. 지금 아파요. 좀 지켜봅니다.
자, 오늘 바이오 강세 보이네요. 자, 일단 현재 자, 마무리까지 이런 모습이면 만족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잘못 넘어가 못 넘어가는 게 일단 정석이다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 여기 적당하니 이렇게 또 힘, 잠깐 숨고르기 하고 빵 띄우면 야옵니다. 오늘 띄울까? 오늘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해 볼게요. 몰라요.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거 다 맞추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왜? 선물이거든요. 그죠?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 맞추는 게 선물 옵션 아닙니까? 그죠? 근데 비교적 잘 맞추고 있습니다. 닥터 K는 주식보다 선물 옵션을 거래를 훨씬 많이 하고 야간에는 해외 선물하는 사람이에요. 자, 해외 선물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야간에 혹시 할때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해라는 게 아니라 지수의 흐름에 대한 지지저항 공부가 충분히 되는 거니까요. 다시 선물, 다시 밀어버립니다. 아마도 오늘 눈치 보기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강하게 쏘기에 조금 부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오늘 보니까 기관이 텄어요. 아휴,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관이 텄어요. 기관이 이렇게 나오면 뭐확 들어올리고 이런 경우 잘 없어요. 기관이 선물 매수 들어오고 현물 오늘 조금 매도 오늘 작정을 좀한것 같아요. 하루 들어오고 바로 매도냐? 야, 자, 여기를 뚫으려면 기관이 매수세 같이 동참해줘야 돼요. 외국인과. 외국인은 작지 않아요. 400억. 지금 장 초반인데 40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올까요? 뭐, 보나 안 보나 뻔하지.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아마. 자, 삼성전자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IT 전기전자 강세다 그랬습니다. 자, SDI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 넣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데, 추가로 강하게만 안 밀리면 되는데, 우리 팀원은 위에서 잘 챙겨놨으니까, 그죠? 적당한 부분은 뭐 홀딩해도 뭐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요렇게 잘 봐야 되겠다. 응, 요래 보내주면 다 알아요, 이제. 저기서 반응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급변동하고 변동성 극심하고 하루 걸러 하루 엎치락 발음이 안 되네. 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풀타임으로 여러분들 케어 서비스하고 있는 닥터케 유료 회원방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들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실 분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톡으로 주시면 돼요.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시장 보는 눈이라든지 지지 저항들 체크해 드리면서 기법 강의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발음 되게 안 좋고 버벅거려. 혓바닥 안에 뭐 도닿거든요. 아파요, 조금.
자, 오늘은 IT 전기전자 비교적 강세, 조선주 비교적 강세, 그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헬릭스미스가 추가 상승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 그동안 코스닥에 강세 보이던 5G 휴대폰은 조금 약세입니다. 나머지 엔터테인먼트, 폐기물, 시스템 비메모리 이런 부분들 다 약세. 자동차 부품도 약세. 자동차 약세입니다. 애매한 위치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자, 여기서 다 팔아먹고 나왔거든요. 추세는 살아 있었는데 상단으로 강하게 가기보다 좀 애매한 위치다. 밑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좀 애매한 위치예요. 현대모비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금 약세 강세에서 조금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외국인 아까 400억이었죠? 418억으로 계속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225억 규모로 코스피는 매수세, 코스닥은 200억 규모로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차액에서 55억 규모로, 55억이 아니군요. 55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차익은 300억 매도 나오니까 상쇄해버리면 200억 규모로 매수세 들어온 겁니다. 비차액이 들어온다는 건 좋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비차액이 500억으로 들어오고 차익은 300억. 차익은 현선물 간의 차이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비싼 거 팔고 싼거 사줌으로 해서 차익 거래를 이루는 게 프로그램 차익, 매수 차익 거래고요. 그 매수 차익 거래고 차익 거래고요. 비차익은 현물만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차액이 매수로 들어온다는 거는 누군가가 위쪽으로 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외국인이에요. 어디로? IT 전기전자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현재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일 강한 반등세에 비해서 양호한 모습으로 조정받고 있고, 추가로 2087 여기만 강하게 깨지 않고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만, 여기만 깨지 않으면 좋은데,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되겠고, 밑으로 강하게 처져버리고, 반등 못하고 밑으로 밀려버리면 안 좋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자, 평소에 이런 거잘안 보셨던 분들 있죠? 이거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할때 지수가 반등 가능한 구간인가 하락으로 전환하는 구간인가 이런 걸 보고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지금은 매수에 대한 나의 선택을 미루는 겁니다. 왜? 저항권에 있거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시장이 비교적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매수를 유보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잘하는 선택이다. 알아듣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번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시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방송 내용 괜찮을 겁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 465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양호.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옆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그렇지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해드릴게요. 지금 직장이라든지, 야외라서, 그죠?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매매한다면 어쩔 수 없으나, 만약에 댁에서 하든지, 내가 컴퓨터로 거래가 가능하다 하시면 반드시 24인치 이상 모니터 2개 이상 가지고 거래하셔야 돼요. 옆에 이런 식으로 다 보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 그죠? 언제 다 돌리고 봅니까? 정보를 빨리빨리 보면서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죠? 자, 반등 강하게 나옵니다. 누가? 외국인 사면서. 일단 양호. 자, 현물도 지금 사 들고 있고, 선물을 지금 1200개 이상 정도 던지면서 지금 현재 컨트롤하고 있는 중인데, 개인과 외국인이 크로스되면서 지금 크로스 직전이거든요. 개인이 선물 매도 1180개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밑으로 쑥 던지고 외국인이 확 들어올리면서 플러스권 전환되고,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매수세 늘어난다면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하듯이 주식 시장을 지금 중계하고 있어요.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무리 없습니다. 그죠? 우리 없고요. 삼성전자 추가 이거 47,000원 넘어가면 5만원권 바라본다 했습니다. 안 밀리고 있어요. 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5만원권. 자, 나머지 다 양호하니까 홀딩합니다. 홀딩. 환율이 좀 오르고 있네요. 환율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흐름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1170원과 1180원에서 박스권 이룰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중국이 여기 강한 저항대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돼요. 뚫어야만 중국이 안정적으로 가고 밑으로 강하게 밀리면 안 돼요. 자, 니케이는 조정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저항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다 저항이에요. 니케이도 강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강한 반등까지는 좋은데 여기 한 방에 넘어가긴 힘든 게 정석이거든요. 자, 해외 선물 지금 현재 다우 선물 0.06% 상승 중, 나스닥 선물 0.09% 상승 중, 그냥 강보합. 자, 끊임없이 날려드리고 있죠.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이러고 안 끝나요. 일일이 다 날려드려요. 도움이 될 만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을 보는 안목이 나아지는 겁니다. 사고 팔아. 그 시그널만 받아서는
시장을 보는 뷰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나 분석하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주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배워서 빨리빨리 여러분들 성공투자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시 반에 중국 어떻게 계산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외국인이 자꾸 늘어나요. 570억입니다. 외국인이 IT 전자 쪽으로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의 대부분 시총 상위에 있는 업종이 IT 전기전자일 때 라는 것을 봤을 때 위로 기간만 매수세가 동참되면 위로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오늘은 기간이 조금 배신 때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약보합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자, 선물 추가로 밑으로 하락 쪽으로 배팅 강하게 하는지 여부, 아니면 상승 쪽으로 전환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또 하루 출발하는, 한 주 출발하는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에 공유 날려주십시오. 닥터케이라고 유튜브에서 좀 볼만하던데 한번 보셔라, 이렇게 날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도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핵심 필살기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고 댓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